와, 쉬는 시간 되게 금방 간다. 그쵸? 애들 심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처럼 피교육생이 돼서 애들 심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돌봄치유 교실 카페에 검색어를 검색해달라, 없는 걸 찾아달라 그랬더니 도움반 이렇게 검색하신 선생님이 계셔요. 지금 요즘은 용어가 좀 바뀌었나 보죠? 저희 때는 특수반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움반과 관련된 정보를 원하시면 특수반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반이 아이들이 우울하면 특수반을 공격하는 경우, 특수반 아이를 쟤네들만 왜 국가가 특혜를 주느냐고 공격하는 모습을 띠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또 특수반 학생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일반 학생과 싸우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특수반 학생이 교실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런 내용도 카페에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기력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기력은 큰 테마죠. 그런데 무기력함에서 함을 빼시고, 무기력,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불이행이란 말을 쓰셨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교칙에, 생활 규정에 지도불이행 이렇게 안돼 있고, 지시불이행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지시를 불이행했을 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관한 매뉴얼이 역시 카페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찾을 수 없는 자료는 바로 자살 자료입니다. 왜냐? 자살이란 말은 네이버에서 금칙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살이, 그러나 사실은 카페에 많은 자료가 있어요. 어떻게 검색해야 자살과 자살 예방에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채팅창에다가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초성 퀴즈로 할게요. 네 글자입니다. 자살 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찾으시려면 이렇게 찾으셔라. 아, 네, 맞습니다. 생명 존중이라고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네이버가 자살을 금칙어로 해놨기 때문입니다. 네, 그만 답하셔도 돼요. 이 채팅이 워낙 활발해가지고 글이 막 그냥 올라갑니다. 자, 아까 그 중간에 화면이 안 보였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채팅창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느 한 분이 반장님이시든지 어느 한 분이 좀 음소거 해제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공유된 화면이 어디 갔나? 여기까지 왔나? 창이 많이 열렸네. 네, 여기 돌봄치유교실 카페에서 자료 검색하시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이건 제가 쓴 책들이고, 그다음에 유튜브 요건 저 그냥 너스레 떠는 건데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7, 8천 개 정도 됩니다. 오늘 강의도 선생님들 나온 여기 앞에 바로, 저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PC 카메라 옆에다가 휴대폰을 놔뒀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하는 거를 그대로 녹화를 합니다. 선생님들도 줌으로 수업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애들을 굳이 자르려고 뭐 이렇지 않아도 휴대폰이 있으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뭐 별의별 걸 다 해서 잘라서 올리다 보니까 2분짜리, 3분짜리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올리다 보니까 7천 개 하나 되는데 영상은 7, 8천 개 되는데 조회수가 별로야. 그 이유가 뭘까요? 뭐뭐해서요? 어떻게 답을 어떻게 맞추시지? 이거 컨닝하셨나? 맞아요. 진지해서 그래요. 근데 그리고 아까 선생님 한 분이 그 무기력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제가 탁 깨놓고 얘기할게. 학교에 나오는 애는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공감하세요? 무기력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반 수업을 영어 선생님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하반 수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반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활지도 대상되는 애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그 아이들의 그 심리적인 상황, 정서적인 걸 제가 읽어내는데 10년 걸렸어요. 근데 애들이 그러는 거야. 선생님, 애들이 졸려워서 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또 그러면 어떤 수업 시간에 자는데 얘네들이 아침에 학교에 와서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잔다는 거예요.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잔대. 그 뜨끔하신가요? 지금 여기 1급 정교사인데 뜨끔하실 리가 없지. 근데 애들이 그래서 또 물어봤어. 야, 그러면 어떤 수업에 골라서 자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지읒지읒 치읒 그랬어요. 무슨 수업? 어이, 이 정답을 너무 잘 맞추신다, 이거. 이거 정답 잘 안 나오는데. 이상한데? 선생님, 경북 선생님들 좀 독특하신데? 진지충성. 애들이 그래요. 진지충성. 그러면, 애들이 진지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진지한 걸 싫어한다는 건 뭘 원한다는 거예요? 뭘? 재미를 원한다는 거예요, 재미. 근데 이게 사실 일정 연수의 최대, 저는 화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교사가 원래 진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MBTI에 I가 많을 것 같아요? E가 많을 것 같아요? 아이가 많아, 압도적으로. 진지해. 근데 애들은 점점, 더군다나 유튜브 세상이 되면서 아이가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애들은 유튜브를 보고 하면서 재미를 추구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나는 진지해서 선생이 됐는데. 재밌어야 돼. 자, 그래서, 아이, 재밌는 방법. 이렇게라도 가는 거야, 이렇게라도. 응? 양경 귀엽죠? 자, 그 다음, 아까 또 한 분이 애들 깨우는 방법 말씀하셨어요. 잠 깨우기. 제가 비기를 안내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바로 제가 애들의 잠을 깨우는 비기. 제가 이게 뽀로로 마이크인가 그럴 거예요. 이름이 뽀로로 마이크인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제가 생활지도부장 2013년인가 생활지도부장 할 때 애들이 선생님이 애들 깨우다가 애들이 깨우 이렇게 흔들어 깨우면 뭐라 그래? 두 글자 CX 끝나나 CX. 그래서 아니 왜 자는 애들을 건드려 가지고 근데 이 또 꼭 진지한 선생님들이 계셔. 자면 안 돼. 그건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깨우는데 깨우다가 AC 정도면 괜찮아요. AC는 괜찮은데 CX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갔어요, 실제로. 자, CX는 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선생님들, 동그라미 X. 욕이 된다? 아니다. 엑스 이만섭 선생님, 자, 음소거 해제하시고 왜 안 된다? 정답입니다. 예,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말한 거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놈자나 년자가 붙어야 욕이지, 그거만 딱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법원 판 마압소사죠, 마압소사. 네, 그러니 참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애들이 무디한, 그 좀 우울한 상황에서 잠을 누군가가 깨우면 대뜸, 그리고 솔직히 그런 말씀드려서 애들이 자기가 어디서 자는 줄을 몰라요. 그죠? 너무 푹 자잖아. 그래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인데 친구인 줄 알고, 아유, 이제 이런 얘기는 너무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자, 여기 갑니다. 네. 자, 이쪽 갑니다. 네. 아,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될 거, 뭐 이런 이야기. 아이가 저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덤비잖아요.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선생님은 눈을 네모나게 뜨세요. 이런단 말이야. 이 세상이 무시무시한 세상이야. 말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 자, 이 네 가지 중에, 학부모 괴담 수준의 이야기 중에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양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한 아이가 이렇게 컨닝페이퍼를 수업시간에 이 서술형을 이거 벗겨 쓴 거야. 그래서 걸렸어, 감독교사에게. 그래서 아버님이 학교에 나오셨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 쪽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대개 아드님이 수업시간에 보인 컨닝페이퍼입니다. 이랬더니, 자, 잘 보세요. 이 아버님이 갑자기 이걸 딱 낚아채대. 응? 이거 안 보시면 어떻게 봐야지. 자, 이렇게. 저는 바로 그 옆에 있었거든요. 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저의 문제 해결 스타일이 이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곧 바로 아마존.com, 뭐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아마존.com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물론 국내 서적, 지금 유수의 국내 서적도 검색을 하지만, 이때까지 학부모에 대한 책이 한 권도 국내에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수 없이 제가 원서를 아마존.com에서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이세 권을 읽었습니다. 겨우 내내. 저는 이제 방학 때 주로 읽어요. 이 책, 뭐, 이 책, 그리고, 이세 권, 세 권의 책을 수입해가지고 이제 방학 때 몰아서 읽었어요. 왜냐? 어차피 이상한 학부모님들이 생긴다는데 공부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다가올 미래인데. 그런데 요거 이책 제목, 세 번째 책 제목 마지막 부분 좀 봐주세요. 이 책은 부모님을 대하는 법, 화나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두렵거나 또는 just plain crazy, 그냥 미친, 그냥 미친. 이미, 근데 이 책이 나온 게 1970년대예요. 이책 나온 게. 50년 전에 이미 나와.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학부모의 그 뭐니 지금 뭐라 그래? 갑질? 지금에 와서 문제가 그 지금에 와서 이제 막핫 이슈가 되고 이게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학부모님을 대하는 방법을 이렇게 연구를 해온 거예요. 그 제가 이걸 수입을 해서 또 생활지도부장 담임하면서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학부모 상담 이 책에다가 정리를 하게 됐던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선생님들께 이 팁들 깨알 팁입니다. 저는 이론적 저 이론적인 얘기는 3교시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들이 당장 내년부터 할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3월에 선생님들께서 우리 교사도 명함을 갖자. 그리고 3월 첫날 꼭 담임 소개서를 보내드리자. 여기 이런 선생님 명함 있으신 분 이게 지금 실은 명함을 학교에서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문화가 안 생겼죠. 서울의 금강여중인가는 학교에서 아예 전 교사의 명함을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왜 명함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명함은 이 어디 갔니? 바로 요거 제가 이렇게 어설프게 그냥 디자인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종이 A4용지를 해가지고 잘라서 애들 편에 보내드린 거예요. 아, 얘들아, 엄마한테 한장 갖다 드려라. 그랬더니 이거 그때 종이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학부모총회 끝나고 어머니 한 분이 가시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담임 선생님께 명함을 받으니 네.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저는 그이 말씀을 듣고 잠시 멍했어요. 이 말이 뭔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용기를 내서 제가 이때 있던 학교가 자양고등학교거든요. 바로 건국대학교 옆에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명함 파일을 들고 그 대학교 근처에 인쇄소가 많잖아요. 그 명함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명함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요, 근데 명함이 이렇게 칼라로 양면으로 해도 한 장에 50원이나 100원 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그 다음에는 명함을 정식으로 만들었죠. 자, 혹시 그 다음에 담임소개서입니다. 담임소개서는 여기 어디 갔나? 죄송합니다. 담임소개서 여기 있다. 15733 담임소개서도 그냥 채팅창에다가 붙여 넣었습니다. 담임소개서 또 갑자기 쓰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규 선생님들의 담임소개서 편지부터 여러 가지 제가 모아놓은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절하게 편집하셔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처음 부모님들도 3월 1일이 사실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올해는 또 어떤 담임을 만나나. 그래서 불안한데, 담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명함을 주고, 담임이 명함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거는 소통하자는 뜻이잖아요. 아, 그러면 학부모는 한편으로, 담임이 외골수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조금 저 여기서, 되는 거는 휴대폰 공개인데, 요 지금 이게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좀 판단을 각자 하시고. 근데 다만 저는 뭘 우려하냐면, 우리는 외부로 애들을 체험학습을 데리고 가는 게 문제라. 그때 사고가 났을 때의 비상연락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이 확보가 안 되면 큰일 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것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뭐 휴대폰을 굳이 알려드릴 필요는 없겠지만요.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은, 명함, 담임소개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학부모총회인데, 자, 요게 이제 2008년도에 저희 반 학부모님들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몇 명인가요, 지금? 예, 14분 오셨네요. 14분. 근데 테이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배치합니다. 어떤 배치냐면, 맨투맨 1대1 상담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여기 학부모님 성함 이렇게 있고, 간식도 좀 보이네요. 여기 앉아서 뺑 돌아가면서 요겁니다. 자, 요거 화면 캡처해 놓으시겠어요? 학부모 총회를 날로 먹는 방법입니다. 학부모님들께, 자, 네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돌아가면서 첫 번째 자기소개해 주시고, 두 다음에 담임이 꼭 알아야 될 아이의 장점입니다. 세 번째, 요거는 사실은 단점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지만, 올해 아이가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나요 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 어렵지 않죠? 요네 가지. 그리고 저는 옆에서 녹음을 해도 되죠. 녹음해도 되고, 요거를 수첩에다가 꼼꼼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수첩에다 기록해서 이거를, 요게 이제 2차 학부모총회의 실제 영상입니다. 그러면, 아니, 송 선생은 학교에 2차 학부모총회 여는 학교가 어디 있어? 있어요? 2차 학부모총회 여는 학교 없어요. 이거는 5월 달쯤에서 수업 공개하죠? 그날 수업 공개하는 날, 저는 그날을 2차 학부모총회다라고 제가 스스로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면 1차 학부모총회 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적어 놨죠? 그러면 2차 학부모총회 때그 내용을 가지고 어머니들과 만나서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잠깐 보실게요. 영상이 오래전 영상이라 화질이 별로, 초상권이 보호되는 장점도 있네요. 자, 소리 들리나요? 네, 오케이, 갑니다. 예. 예, 이거죠. 3개월이 이제 3월에 뵙고, 그 수업 공개하는, 이제 어머니들은 수업 공개를 보시고 나서, 이 교실인가, 교과 교실 있네요. 교과 교실로 모시고 이제 이렇게 마주 앉아서 하게 되는데, 3개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거를 이제 질문한 거예요.
이게 이제 프레네 교육에서는 꾸아드네프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지냈나 준가 뭐든가. 그래서 그냥 학부모 총회라고 해서 뭐 진지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난 3개월 동안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제 그걸 쭉 들어보는 시간이거든요. 어떠신가요? 괜찮죠? 예, 굳이 뭐 이렇게 준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 한 시간을 했어요. 예, 제가 어머니 말씀을 듣고 해석을 해드리고 있죠. 예, 그, 아, 도전이가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됐거든. 근데 학교에서 뭐 굳이 하라고 하지도 않는 학부모 총회를 이렇게 한 시간이나 걸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어머니들하고 저의 얘기가 아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집이나 저 집이나 고민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들끼리 서로 그 정보 교류가 되고, 이제부터는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우리가 민원을 두려워하고, 갑질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남이니까 그래.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분들이 이제 학급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건데, 만약에 사안이 딱 발생하죠? 그러면, 3분의 1이나 되는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저의 서포터가 되어주거든요. 좀 그래서 제가 담임이 교사가 돼서 가장 노성비가 높은 일이 학부모와 소통하는 것이다. 최고다. 약간의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소득을 얻는다는 거죠. 그 사실 민원이라든지 갑질이라는 게 애들이 집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학부모와 제가 단단하게 유대 소통이 되고 있으면 애가 무슨 얘기를 집에 가서 지껄여도 엄마들이 접고 들어. 에이 자식이 웃기고 있네. 내가 니네 담임을 다 안다. 이놈아 미친놈. 이래서 담임 편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아까 들으셨지만 담임 혼자 애 상담하고 뭐애 진로 지도하는 것보다 어머니들하고 같이 하니까 상당한 시너지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여기 영상 워낙 그때도 제 휴대폰으로 찍은 걸 거예요. 그래서 뭐 음질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 대비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네. 자, 세 번째 팁, 자, 네 번째 팁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좀 주목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여기, 가정통신문이라고 이제 보내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시험 끝나고서 그 쫑알쫑알, 물론 전체 가정통신문은 이 돌봄 치유교실 카페에 많이 있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앞두고 뭐 이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저도 그 처음에 공통 가정통신문을 하다가
에이, 그것도 뭐 찜찜하고 별로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통신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통신문을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성적서 나오면 성적서하고 거기다가 생활기록부 사본까지 해서 스테이플로 해서 애들한테 나눠줍니다. 근데 이 생활기록부는 하도 교육부의 담당자가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훈령이 자꾸 바뀌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고려를 하시고 저는 그때 그렇게 하고 그럼 생활기록부 사본을 왜 주느냐. 요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생활기록부를 저는 훈육의 수단으로 쓰는데 훈육을 아이들의 나쁜 것을 기록하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칭찬,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생활기록부에다 좀 미주알 고주알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를 들면 어떤 얘기까지 쓰냐면 한 아이가 그 주번이 두 명인데 까먹고 한 아이가 갔어요. 근데 이 한 다른 애가 얘하고 같은 동네라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같이 가려니까 이 얘 대신에 그 청소도 하고 그 책상 줄도 맞추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같이 가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이지 뭐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놓치질 않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늘 진짜 뭐 나 때는 말이야 그랬는데 이 수첩을 이 스프링 수첩하고 스프링 수첩을 왼쪽 주머니에 볼펜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항상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 조에 들어가서 기록 가령 뭐 멘토링을 멘토와 멘티가 수학 공부를 했다 수학 문제 풀이를 했다 그러면 바로 적습니다. 매월 며칠 아침 조회 시간에 수학 멘토링을 짝과 함께 진행하였음. 요거를 그날로 바로 저는 매일 생활기록부를 열어요. 대신 12월에 안 바쁘죠. 12월에 종알종알 쓰느라고 안 바쁜 거예요. 평소에 쓰니까. 그리고 쓰고서 썼다는 것을 애들한테 알려줍니다. 바로바로. 칭찬도 야단도 식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보내주고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다 생활기록부에 입력해서 정기고사 끝나고 이렇게 한꺼번에 주니까 아주 재미난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애들끼리 성적은 서로 안 보여줘요. 근데 생활기록부를 서로 비교합니다. 이렇게. 그러고서 보니까 어떤 애는 어떤 애는 7장이나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애는 4장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당황하지. 내들이 4장이고 자기 어떤 애는 7장이니까 당황해가지고 너 우리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비교를 하잖아. 근데 비교를 하다 보면 애가 얼굴이 사색이 돼요. 왜냐?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다 평가하는 말을 하나도 쓰질 않아. 팩트만 썼지. 애가 이렇게 했다. 몇월 며칠 애가 이렇게 했다. 전부 팩트만 쓰는 거예요. 팩트만. 그러니 팩트. 긍정적인 변화를 한 아이는 생활기록부에 적어준 거고 그대로 그냥 뭐 대낮에나 산 아이는 생활기록부에 적을 게 없는 거고 결국은 그게 뭐예요? 네 글자로 자업? 자업? 자업자득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생활기록부 때문에 민원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의견 안 쓰거든. 팩트만 쓰지. 그리고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칭찬할 게 없는 애들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제가 선생님들께 가장 제 자랑으로 생각하는 건데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선생님, 아, 얘가 못난 행동하는데 어떻게 애를 칭찬해요? 이러십니다. 자, 그러면 1번입니다. 못난 행동할 때는 훌륭한 교사는 아이들이 못 본, 아, 이런 답을 말해버렸네. 자, 훌륭한 교사는, 훌륭한 어른은 위험하지 않은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할 때는 미음 비읍 치웃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맞았어요. 이게 선생님들, 아, 이거는 막걸리 한잔 하면서 제가 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는 사소한 아이들의 잘못, 사소한 실수에 너무나 눈길을 많이 줘요. 선생님도 제가 담임 선생님하고 이런 상담 많이 했어요. 선생님, 저는 우리 반이 제일 성적이 안 나와요. 왜 성적이 안 나와? 수업 시간에, 자기 수업 시간에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 자기 담임반 수업일수록 더 긴장하셔야 돼. 일체 잔소리하지 마시고 오로지 수업을. 그리고 거기서 애들이 좀 실수를 하고 뭐 할 때도 못 본 척 하셔야지 수업에만 하셔야 돼. 예, 반석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요거는 오늘 연수에 이거를 배우시고 이거를 깨달으시고 2학기에 실천하시면 선생님 인생 달라집니다. 애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못 본 척 하셔라. 두 번째, 칭찬의 기준을 아이들의 과거에 둔다. 요건 다음 시간에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의 과거에 칭찬의 기준을 둔다는 거, 요것이 오늘 학부모의 민원을 예방하는 최고. 왜냐, 이렇게 되면 학부모는 선생님 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아, 20분이다. 이럴 때는 돌연히 끝내야 돼. 네. 자, 지금 20분 됐고요. 여기 3시 반까지 푹 쉬시고 오세요. 바이바이.